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자, 목소리도 잠기고 요즘 기분도 안 좋고 우울증이에요. 갱년기예요, 갱년기. 하지만 이런 사진 보면 더 우울해요. 저 가방이 어떻게 저 땡기네요 뒤에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문어 같은 녀석이 나왔어요. 한슬기 작가님, 아 김은배 작가님, 아주 딸 사진으로 그냥 아주 끝을 보여주면서 정진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조금 더, 분명히 이 쌍둥이는 어마어마한 끼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아빠의 끼가 필요해요. 지금 딸의 끼는 나왔는데 아빠의 끼가 부족해. 지금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분명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딘가에 멈춰져 있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김은배 작가님은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딸과 함께 태화강을 건너보죠. NS 에어플레인님, 12년지기 친구인가요? 아, 감성사진인데 어두워요. 어깨 깡패, 어깨 안 보이는데, 어깨 안 보여요. 서진9199님, 이건 무슨, 뭘 하는 건가요 지금? 자세가 말이죠, 어떤 볼일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김은배 작가님, 야 이거 좋네요. 이거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애기들이에요. 적토마 포토. 옛날에 적토마였나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말. 적토마답게 끝내주네요. 이 오래된 가족 사진은 정말 남이 봐도 참 좋아요. 김은배 작가님이 지금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모델이에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세계적인 작가로 갈 수 있는 정말 부러운 피사체가 있는 거죠. 너무 부러운데 시간을 더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컨셉을 잡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포지셔닝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자, 김은배 작가님한테 소개해드릴. 전에도 제가 신노구찌상 소개를 했죠. 근데 아직도 야구방망이만 휘둘르고 있어서 제가 대한민국 작가 전몽각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고요. 1990년대에 나왔던 책 윤민의 집이 초판본이 한 1000부 정도밖에 출간이 안 됐고, 이거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 없으니까 책이.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구전으로 소문이 나서 SNS가 있던 때도 아닌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훗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진까지 같이 합쳐져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책이 포토넷에서 다시 나왔죠. 출간이 됐어요. 사진의 주인공은 큰딸 윤미씨인데, 윤민의 집은 윤미씨가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딸의 모습을 26년 동안 기록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I swear that I'll be faithful for forever. And all 아내와 아이들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던 고 전몽각 선생이 남긴 소박하지만 가슴 뭉클한 사진들.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법. 전몽각 작가님의 그런 글을 읽어보면, 왜 장가 못 가느냐고 주변에서 핀잔받던 내가 어느 사이엔가 일녀 이남의 어엿한 가장이 된 것이다. 아이들을 낳은 후로는 안고 업고 뒹굴고 비비대고, 그것도 부족하면 간지리고 꼬집고 깨물어가며, 그야말로 인간 본래의 감성대로 키웠다. 공부방에 있다 보면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온 집안 가득했다.
그 소리에 이끌려 나도 몰래 아이들에게 달려가 함께 뒹굴기도 일쑤였다. 그야말로 사람 사는 집 같았다. 나는 이런 사람 사는 분위기를 먼 훗날 우리의 작은 전기로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만 돌아오면 카메라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중산층 생활 모습이 아주 잘 담긴 이 사진은 단순히 아마추어의 뭐 사진집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추억, 남의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의 그런 추억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사진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진들, 사진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먹을, 양손을 주먹을 꽉 쥐었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아빠를 바라보는 모습. 포토그래퍼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윤미 씨가 잘하는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한편 엄마는 또 늙어가죠. 엄마의 늙어가는 모습. 이렇게 두 축이 기록됨으로써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애 키우는 집은 누구나 있을 법한 상황이죠. 엄마의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아빠들은 아이를 안을 때 잘 포즈가, 자세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놓칠세라 잡고 있는 모습이 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아주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거울을 보기 시작한 윤미 씨의 모습. 엄마가 어디 나갈 때 꼭 저렇게 나가기 전에까지 속눈썹을 확인하고 마스카라를 좀 고치는 그런 모습을 또 지켜보는 모습이죠. 유치원 가는. 그리고 이제 짧은 머리를 묶어주는. 아,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이렇게 김은배 작가님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의 정말 독특하고 재미난 그런 야구배트 같은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여러 사진들을 찍으셨겠지만 좀 더 일대기에서 우리 집의 일대기,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연출된 그런 느낌이 아닌 실제 생활, 공감, 공감이란 것은 우리 집에서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었지 이런 거에 공감보다는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완전히 드러내버린 리얼리티에서 공감이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각 작가님이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이 사진들마다 부인이 고단해하는 모습들이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혹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특별함이나 일상적인 것이나 기록적인 의미나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한 집안을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작가는 없잖아요. 이거 때마다 가야 되고 또 일이 벌어진 언제 벌어질 줄 알고 그 집에 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만이 찍을 수 있는 아빠 찍사만이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연대기죠. 아, 이런 표정이 이제 나오죠. 나이가 조금 들면 이 표정이 분명히 나와요. 좀 사진 찍기 싫어하는 언제부턴가 이제 아, 이제 귀찮아. 사진 찍기가 귀찮은 뭘 사줘야 돼. 하지만 이제 결혼도 시키고 또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아빠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사진 속의 윤미 씨는 그때그때 아빠를 바라보던 그런 딸이었죠.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때 그 느낌은 그대로 있고요. 또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직 그의 사진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사진학개론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계기를 주고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윤민의 집을 보면서 내가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어떤 전시를 할 것인가,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모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자라면 다시는 찍을 수 없거든요. 이 집이 현대화되면 또 다시는 찍을 수 없고요. 근데
사진을 많이 찍어놓는다고 해서 나중에 셀렉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일단 보고 작전을 짜서 컨셉을 만들어서 가면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큰 그림을 안 보고 한 장 한 장에만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면 나중에 필요 없는 사진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필요한 사진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기획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몇 년도까지 몇 년간 어떻게 담아서 나중에 그게 어떤 식의 전시가 되든 출판이 되든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Since the day I live in a dream.